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마치 쇼트트랙을 보는 듯 했었는데요.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 월드에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막판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에 강하게 상승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더 높여놨는데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i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좀 더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티켓 두 장을 가져가실 분 두 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발표를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70 하나님. 힘내라라는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5777님은 제 추천 종목은 대박클럽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두 분을 추첨해서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 두 장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고스레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의 전문가는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는 저희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서 새롭게 혜성처럼 지금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진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예, 필명은 이리라고 합니다. 이리요? 예, 마치 이제 늑대 비슷한 그런 그 어감이 있는데요. 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름은 정진욱이라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새롭게 이제 그 혜성처럼 나타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신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좋은 수익률들을 계속해서 잇따라 내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그 1위 정진욱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 좀 잠깐 나눠보고요.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고수가 탄생했습니다. 1위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정진욱님이라는 고수님인데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이리츠 애널리스트 1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새로운 고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대박클럽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분인데요. 예.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아,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인선 ENT요? 예. 우선 인선 ENT는 이제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지금 현재 좀 그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미국 쓰레기 처리 업체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녹색 성장 정책 관련 친환경 수혜주로서 지금 실적이 지금 2007년도 870억에서 2008년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다가 지금 영업이익 쪽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8년도 대비 2008년도 108억 대비 지금 2009년도 3분기까지만 144억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실적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현재 이 회사의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한 32%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주주들이 지분을 거의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한 25% 정도가 되는데 그런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 가지고 성장성이 바탕이 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거기다가 시장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니까요.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예. 이리님. 네, 그만큼 또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궁금한데요. 예.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새로 또 추천해 드릴 종목이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우선은 분석을 할 때 보통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업황,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실적을 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인 분석상 바닥권에서 상승 쪽으로 추세 자체를 잡아가는 종목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 종목이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INC라는 종목입니다. INC요? 예. 이 INC라는 종목은 현재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모바일 관련 스마트폰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DMB 칩을 생산을 하는 회사로서 현재 LG나 삼성 쪽으로 납품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100% 내수주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런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실적적인 부분이 2007년도 매출액이 74억에서 2008년도 250억 그리고 2009년도 510억으로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 탄력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그대로 영업이익 쪽이나 순이익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번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리님.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예. 또 한번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도 매수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LG화학과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 다섯 종목이 그대로 있고요. 현금도 역시 30%가 그대로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반등을 다시 해주면서 강박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도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고 이제 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큰 추세적인 어떤 변곡점, 즉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지수 포인트 때는 대략 1640선과 1650선대의 저항 돌파 여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최종적인 확인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소간의 그런 진통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매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짙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거래 대금 수준은 지난 1년 내에 가장 적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거래 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 바닥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맨 위에가 거래 대금입니다.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거래 대금인데요. 빨간색 선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5일 평균 거래 대금 수준이고요. 이 거래 대금 수준이 현재 보면은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거래 대금 수준이 연중 그러니까 1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거래 대금의 바닥 수준은 종합주가 지수의 바닥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작년 이맘때쯤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대금도 역시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또 작년 여름, 작년 2분기 말경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또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옆으로 박스권 행보가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짓지 못하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거래대금 바닥 국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거래대금 바닥 국면에서 시장의 지수 방향성과 함께 다시 거래대금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작년 그 10월달, 11월달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또다시 바닥권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도 보면은 역시 주가 수준은 바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대금의 바닥 수준은 제가 앞서 이렇게 네 군데 국면에 노란색 마크를 해놨습니다만은 앞서 표시되어 있는 수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지금 거래 대금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에 거래 대금은 다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지수 상승하고 함께 늘어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좀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나 여건 수급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변곡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비교적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 거래 대금이 한 3조 4천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이제 추세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래 대금 3조 4천억 수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바닥 수준입니다. 많을 때는 거의 10조 원 정도가 거래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래대금 수준이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 보면 한 5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시장은 좀 돌아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왕초보 채은정의 투자 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가진 종목들, 그리고 어제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네. 일단 모베이스는 타이밍을 놓쳤었고요. 테크노 세미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면 사도 괜찮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중에 볼 때는 1% 정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테크노 세미켄도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다면 내일 다시 매수를 노려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두 종목 다 일단 매수 타이밍을 놓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베이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거래일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모베이스는 오히려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차익 실현을 시키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했으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증권사 쪽에서 모베이스의 추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1차적으로는 모베이스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조금 뒤로 해놓으실 뒤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크노 세미캠은 뭐 지금 가격대 자체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릴까요? 추가적으로요? 네, 예. 네, 좋죠, 솔로몬님. 네, 지금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연희정보통신인데요. 연희정보통신이요. 네, 예. 네. 이 연희정보통신은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LED 또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조금 이렇게 사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의 그런 그 사업 연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그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 2009년도에 약 1,600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요. 올해는 2,20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 연희정보통신 단일 기업의 매출이고요. 연희정보통신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해외 법인 쪽에서의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외 법인까지 합치게 되면은 전체 그 연희정보통신 관계사까지 이렇게 자회사까지 합쳐 놓으면은 전체 매출이 약 5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가지고도 현재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약 한 7, 8배 정도 예상이 되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해외 법인 쪽에서의 지분법 이익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PER은 뭐 한 5배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시장 평균이 약 10배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통신 IT 중소형 부품주들 쪽에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그 PER 보면은 약 8배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준보다도 좀 더 낮게, 그리고 올해 굉장히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5,130원 정도인데 솔로몬님, 이 정도 네. 수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죠?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5,000원대 초반, 5,000원대 전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연희 정보통신까지 매수 영역에 놓고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채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과 휴맥스가 20% 있고요. 아가빵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할인이 10%씩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볼게요. LG화학이 오늘 0.24% 또 올랐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이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 정도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맥스가 소폭 하락했고 또 하림이 오늘 닭고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수익률이 기억나십니까, 솔로몬님? 거의 똑같은데요? 네, 어제 1.93%였고요. 오늘은 0.02%가 올라서 현재 19만 5천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왕초보 채은정의 투자 얘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내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ROE는 이건 나누기 자기 자본이다 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1번 이익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츠 증권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봐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현재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국 증시에 비교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 국면에 있는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저평가 매력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어제는 우리가 뭐 PBR과 ROE라는 Y축과 X축의 좌표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현재 저평가 상태,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좌표를 한번 확인을 통해서 각 종목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좌표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종목은 코스닥과 그래소에 있는 대표적인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20여 개를 갖다가 그려봤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1차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퍼 종목을 찾습니다. 저 PER 종목을. PER이 낮은 종목을 찾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기본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PER 종목이 반드시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향후에 올라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 PER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는 데 있어서는 다른 논의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ER이라는 것은 결국 어제 우리가 식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요, ROE 분의 PBR이라고 했습니다. PBR이라는 것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ROE라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저 PER을 찾는데요. 이 PER 값이, 즉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데이터 값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낮은 값을 찾기 위해서는 분자 값이 낮은 종목, 즉 PBR 자체가 낮아야 되고, 반대로 분목 값이 높은, ROE가 높아야 되는 종목들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저평가 기업들을 찾아가는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축에다가, 이 Y축에다가 PBR이라는 변수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ROE라는 변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PBR이 낮은 종목, 즉 Y값이 낮은 쪽으로, 낮은 종목을 찾는 것이 좋겠죠. 아래쪽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ROE는 높은 쪽에 있는 종목이니까 ROE 값은 우측으로 가 있을 때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면을 나눠보면요, PBR이 높으면서 ROE가 낮은 종목은 이거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종목을 우리가 흔히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ROE가 높으면서 PBR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과소평가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은 그럼 뭐냐? 이왕이면은 1사분면에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고요. 네.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것이 순서로 따지면 4사분면에 있는 게 가장 1순위 종목, 그 다음에 2순위 종목, 3순위 종목, 그 다음에 4순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러니까 PBR보다는 ROE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더 높은, 네, 순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PBR보다는 ROE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PBR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은 기본적인 회사의 자산,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PBR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ROE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PBR 자체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주로 2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더욱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종목들의 지표들의 이 값들을 좌표를 막 찍어봤을 때 1번 쪽에 위치하는 걸 여기에 위치하는 것을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로 종목 선택의 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20여 개 종목들을 제가 좌표를 일일이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웬만한 종목들의 이러한 그 데이터값, PBR이 얼마고 ROE가 얼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값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HTS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요. 네. 일일이 이렇게 한번 뒤져보셔서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종목들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을 한번 좌표에다가 찍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한 20여 개 종목들의 좌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20여 개의 종목들입니다. 네, 너무 복잡하죠? 예, 많은 종목들을 찍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점선으로 십자선을 두 개 그어 놓았습니다. 두 개 그어 놓은 거는 뭐냐면요, 검정색 선은 한국 증시의 평균 값입니다. 한국 증시의 평균 값이고요. 빨간색 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종목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각 십자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좋은 회사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포털 업체인 NHN과 다음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NHN과 다음을 보시면은 자, 둘 다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죠? 네. 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네, 화면 우 상단 쪽에 NHN이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아래쪽에 메가스터디 다음에 다음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한 이제 그 같은 업종의 회사죠. 네, 근데 NHN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다음은 상대적으로 왼쪽 편에 있죠. 네, NHN의 ROE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저 지표상으로 보면은 NHN은 자산 기준으로는 조금 높은 다음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ROE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음과 NHN 중에서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 좌표상으로 본다면은 NHN이 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KT를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은 2사분면에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있죠. 네. 그다음에 KT의 경우에는 왼쪽 편에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아래쪽에 놓여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KT와 SK텔레콤의 ROE 수준은 비슷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KT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 두 종목 중에 지금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할래라고 물어본다면은 저 같으면은 KT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위쪽에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ROE는 약 20%대 중반 정도의 비교적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PBR은 거의 7배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 있거든요.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그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 또 코스닥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자산 기준으로는 좀 다소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꾸준하고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높은 ROE를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왼쪽 편 제일 아래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종목 보이시죠?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자산 대비로는 굉장히 주가가 싸죠. 네. 1배가 채 안 됩니다. 자산 대비 1배가 채 안 된다는 의미는 PBR이 1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이 회사의 자산을 모두 다 현금화시켜서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화시킨 금액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그 더 현금이 네, 더 많다는 네.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전력은 자산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익은 그렇게 잘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이익 부분은 다소 좀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산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나란히 지금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검정색 점선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위에 현대모비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위에 두 점이 바로 삼성전자하고 포스코입니다. ROE가 대략적으로 20%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빨간색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역시 4사분면에 있죠.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포스코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에 보면요. LG화학이 있고요. 또 그 LG화학 바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이 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의 그 우리 거래소 종목들의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다만 하이닉스는 좀 그 사이클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그만큼 올해는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표를 한번 이렇게 종목들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어떤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괜찮네, 이런 대략적인 감들이 아마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좌표를 찍은 건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좌표 수준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이 저 왼쪽 밑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전력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즉 다시 말하면은 향후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은 저 위치에 있긴 하지만은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저러한데 앞으로 각 찍혀져 있는 좌표들의 방향이 향후에는 어떤 쪽으로 움직여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는 투자를 보류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서울 반도체하고 태웅이라는 그 코스닥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와 태웅을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 기준으로 본다면 태웅도 그렇고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당장에 사고 싶다 하는,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별로 없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또 향후에 실적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서울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향후 방향성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기업들의 ROE나 PB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히 체크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관심이 가는 주식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돌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맞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문제입니다.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주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1번, 과소평가 상태. 2번, 과대망상 상태.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015-8500-1110번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잠시 뒤에요.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로 연결된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아, 그건 뭐고,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요. 그거를, 뭐, 딴 방송에서도 추천을 여러 번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모르는데 그 저출산 뭐 그거라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아이고 그 뭣이 뭐 상폐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놀라서 그게 어째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 그 궁금한 게 너무 많지요. 네, 시청자님. 예. 일단은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2,730원이에요. 한 네. 20% 정도 됩니다. 시청자님, 제가 이 종목은요 바로 솔로님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조금 더 여쭤보세요. 예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제일 걱정이 되시는 분은 상장 폐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시죠? 예예. 예. 네. 그리고 이거 예. 네. 273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왜 그 왕초보 채윤정 거기도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기 거기서 산 거보다는 내가 좀 더 헐게 샀다고 나는 좋다고 그랬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그냥 한인밥집 홍두깨를 이렇게 그냥 상표된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이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이거를 그래, 어디, 왜 알아볼 데도 없지. 왜, 나 먹은 사람들은 진짜 닭 닦는 거라야.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네, 예. 만약에 이게 상태가 된다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 이제 상태가 안 돼가지고, 거래가 시작되면요. 네. 이걸 그냥 바로 팔아버려야 되는지 여튼데 그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제가 궁금한 점을요. 시청자님께서 네. 너무나 콕콕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왕초보 네. 체인점은 3,050원에 샀거든요. 네. 시청자분이 더 잘 사셨어요. 2,730원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진짜 어떻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제가 네. 갖고 있는 주식들이 정말 다 사라져 버리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마도 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당연히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 사실이 되었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자금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55억 정도를 횡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회계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55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재작년 회계 부분의 손실 부분으로 반영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7억 정도가 2009년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일부분은 한 3~4억 정도는 이번 1분기, 2010년 1분기 실적에 반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27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손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가방 컴퍼니가 27억 정도의 추가 손실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자가 그랬던 부분들이 아니고 직원이 그런 그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사실이었기 때문에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고요. 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해마다 한 80억대에서 90억 수준의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7억 정도의 그 손실이 특별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나 막 너무 마음 졸이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의 그 향후 주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 회사의 그 명성에 치명적인 그 누를 좀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신용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략 한 70여만 주 정도로 지금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 신용으로 들어가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담보 부족 계좌로 걸려가지고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악순환으로 인해서 또 기본적인 매수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000원대 뭐 중반 정도 또 그 이하의 가격에서 거래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아가방 컴퍼니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가 싼 편에 속하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제법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가방 컴퍼니의 최대 주주 또는 그 최대 주주와 일가친척 뭐 이러한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영투신 쪽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약 11.5% 정도 됩니다. 수량으로는 322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 에셋이라는 곳에서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42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 다음에 자사주가 약 3%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개인들이, 일반 개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대주주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수량이 거의 한 76%, 77% 정도 됩니다. 이런 상당히 많은 메이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지분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특히 자산 운용사들이 이 보유 지분, 벌써 신용투신하고 CASS에서 갖고 있는 지분 두 개를 합치더라도 460만 주가 넘거든요. 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 아가방 컴퍼니의 수량을, 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가방 컴퍼니의 향후 주가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산 운용사들조차도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이걸 다 팔아치워버릴까, 아니면은 오히려 급락할 때 다시 좀 더 살까,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장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시장에서의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방 컴퍼니의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매수가가 15만 2,500원이고 비중이 8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솔로몬님,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현대 미포조선은 최근에 조선업종들의 흐름들이 또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주식시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조선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다시 수주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좋은 호재성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그 조선업종들의 주가 상승의 가장 근간은 낮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현대미포조선의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회사의 그 올해 실적 부분들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배를 만드는 기본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 있죠? 그 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속판 중에서 후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까지는 이러한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정도 가서는 오히려 이익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향후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장밋빛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당분간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기보다는 실적이 점차 둔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1개월 내에 증권회사들이 여러 군데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적정 가격에 대해서 11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굉장히 변동 편차가 큽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뭐 평가자마다 다른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만 원 선이 적정한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주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주식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비해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과소평가 상태입니다. 2번 과대망상 상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봄 날씨처럼 참 따뜻했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렇게 봄꽃이
얼른 빨리 하루빨리 활짝 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2333님께서 따뜻한 봄날같이 시장도 같이 오르겠지요 라는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